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 범벅을 한번 해보는데요. 단호박을 한 4분의 1개 정도만 넣어서 색깔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이제 콩을 좀 넣으면 좋은데 제가 파다고 흰 강낭콩을 미리 지금 삶고 있는 중인데요. 입에 딱 맞을 정도까지만 삶으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삶고 있는 중이라서 마저 삶아 오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는요. 먼저 삶기 좋을 정도로 호박도 같이 삶아버릴게요. 아, 여기서 호박이 없으실 때는 빼셔도 돼요. 오늘 저는 색깔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박 없으면 고구마만 해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집에 감자 같은 거 반찬에 드시다가 남는 거 있으면 한두 개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물을요. 고구마가 한 반쯤 잠기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봄철에는 고구마가 많이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삶으면 조금 질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또 너무 질퍽하니까 고구마가 또 삶길 정도 반만 붓고요. 간을 좀 해둘게요. 소금을요.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스푼 정도 넣고요. 이렇게 해서 끓으면은요,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가지고 삶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15분 정도 지나면요, 이렇게 찔러보시면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좀 버려주시고요. 바닥에 조금 남아있을 때는 아까 삶아두었던 강낭콩이랑 파 이걸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다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저는 한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단맛이 나야지 잘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국물이 없으면 이게 퍽퍽해요. 드시기 힘드니까 국물이 조금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금 숭숭 부셔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고구마 씹는 거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듬성듬성 큼직하게 잘라줄게요. 고구마를 곱게 으깨줘도 되는데요. 씹는 맛으로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수분이 조금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요. 다 됐습니다. 콩이나 팥은 완전히 먹기 좋을 만큼 익혀서 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넣으면 익힐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팥 삶은 물은 제가 안 넣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시커먼 것 같아서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섞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맛을 한번 보시고 간이 됐다 싶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혹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소금이랑 설탕이랑. 이게 바로 한국식 마요네즈 없는 샐러드 같아요. 그리고 호박, 단호박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조금 색깔도 살아있고요. 좀 더 이쁘고 또 호박 고구마 같습니다. 고구마 범벅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팥을 물에다 넣고요. 끓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 이렇게 해서요. 불렸다가 요 물은 버릴 겁니다. 팥이 이렇게 불어놨습니다. 그러면요. 이 찬물은 버리고 다시 삶아보겠습니다. 자, 콩은 이렇게 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팥이랑 흰 강낭콩을 같이 이렇게 삶았거든요. 어차피 삶는 거 함께 삶아도 익는 시점이 같아요. 팥은 이미 불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익는데요. 드셔보시고 입에서 딱 맞게
맛있게 익었다 싶을 정도로 삶아야 됩니다.